삐리삐리. 아이고 우리 재은이 삐리삐리 파랑새. 진짜 삐리삐리. 어려웠어. 나는 이 구역의 로봇 아나운서 이재은. 이 중에 나와 같은 종족이 있다던데? 어서 고개를 못 드네요. 어서 와. 이렇게 이쁜 로봇은 처음이지? 네, 안녕하세요. 잘한다. 아, 정말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방송은 처음이었습니다. 로봇이 아니야의 주역들이죠. 유승호, 최수빈, 엄기준, 황세원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니, 제가 처음으로 로봇 연기에 도전해봤는데 어땠어요? 정말 로봇이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이런 로봇은 처음이지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니, 근데 만약에 내가 로봇이 된다면 이런 기능은 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. 안 피곤한 기능. 아, 안 피곤한 기능. 네.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네, 봐요. 항상 좀 피곤함이 있어가지고. 진짜? 어떡해. 네. 씻겨주는 로봇. 그때 그랬어. 씻겨주는 로봇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그리고 잘 씻는 기능. 아, 씻는 게 귀찮구나. 안 피곤하고 잘 씻는 기능. 아, 오른발 침체 왼손 들어. 왼손 두 번 들었다 다시 왼손 들어. 첫 로맨틱 코미디 도전에 친로코팅으로 진급했는데요. 특별히 뭐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? 뭔가 웃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더 뻣뻣해지더라고요, 사람이. 근데 또 이 로맨틱 코미디가 처음인 분이 우리 유승호 씨만이 아닙니다. 우리 엄기준 씨도 드디어 악역에서 벗어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연기할 때 좀 어색하거나 그렇진 않으셨어요? 많이 어색해요. 아, 진짜요? 네, 아직도 많이 어색한데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시선을 찍을 때도 죽일 듯 째려보는 시선이 될까 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. 아니, 저도 마침 공개된 티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하트를 막 뿅뿅 날려주시더라고요. 아니, 하고 나서 너무 민망했고 설마 그걸 그렇게 뜰 줄은 몰랐어요. 아니, 오늘도 한번 이렇게 하트 좀 날려주세요. 날 설명이 잘한다! 백균 오빠의 하트를 따라해볼게요. 러블리함은 기본! 소리까지 완벽 복제야! 아, 소리까지 따라해보셨어? 애교 성격기 최수빈 씨! 두 분이 했으니까 우리 또 유승호 씨랑 황승호 씨도 안 하고 넘어가서 재훈 씨 잘하네요. 유승호 씨의 섹시한 하트 뿜뿜에 이어. 오, 예쁘다. 우리 유승호 씨도 도전합니다. 희귀템 유승호 씨 하트는 제가 감수할게요. 귀여워, 귀여워. 너무 귀엽죠? 최수빈 씨는 이번 드라마에서 로봇 뺨치는 로봇 연기로 하트를 모았는데요. 손은 소인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손은 모르겠어. 하하하하하. 딱 봤을 땐 정말 그냥 사람 같았으면 좋겠대요. 어. 그 로봇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사람 같은데 대신에 친절한 말투이지만 감정은 없는. 어.